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텐데요. 우리 김태현 양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네. 자, 축제 밤을 더 흥겹게 해줄 분입니다.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창구의 신! 아니요, 작아요. 다시 한번 창구의 신! 박서진 씨의 무대입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조금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을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 그저께 밤도 어디서 원한이 있을까 어쩌라고 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다시 한번 보시겠구나 지나야 이제는 남이래요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을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 그저께 밤도 어쩌라고 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다시 한번 보시겠구나 지나야 지나야 내가 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춤선 노래맨 가수 장구춤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창 장윤축제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정말로 잘한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 번만 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 요즘에 제가 장구를 잠깐 내려놓고 춤바람이 나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떤 곡이냐면 신곡이거든요. 노래 제목이 꿀팁이에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꿀팁!
꿀팁 부를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꿀팁 한번 외치면 여러분들이 꿀팁 한번 외쳐줄 수 있고 제가 꿀팁 한번 더 외치면 여러분들이 꿀팁 한번 더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꿀팁!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시작하면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마이크 소리 조금만 돌려주시고 꿀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틀린 것이 아니야 다른 것만 있을 뿐이야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지가 듣는다 하는 일만 꾸준히 준비하면 꿋꿋이 버티다 보면 언젠가 기회를 온다 꿀팁 꿀팁 달콤한 인생 꿀팁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배울 때마다 꿀팁 꿀팁 최고의 꿀팁은 살아갑시다 혼자를 좋아하지 말자 노력하는 땀을 흘리면 어느 것이 하루일 거야 끝나는 미워하지 말자 좋아하는 나만 손에 좋은 마음 품고 사시라 실패를 했다고 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내게서 딩동댕이다 어때요? 괜찮아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꿀팁입니다. 제가 춤을 추면서 열심히 해봤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춤은 잠시 접어주고 제가 잘하는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박서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아이 슬슬 아파라요 아이아이 오해로 넘어가라 정답을
나무나무 두 정자로만 만나보시네. 아리아리 웃으시니 아리아리요 아리아리 서진 씨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분하고 또 이별이 있어야 또 다음 만남이 아름답고 그렇죠. 자, 대장 알고 계셨나요? 순천 고추장 임금님의 신상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특산품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순천에서 맛본 고추장을 잊지 못해서 궁궐에 진상하라고 명을 내렸다고 하는데요.